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은 이 분열을 맞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가정도 교회도 분열을 맞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 문제나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또 서로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해결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는 일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지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입니다. 다 그 일을 싫어하세요. 그런데도 막상 자기들이 그 문제에 들어가면 그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다 혀를 차고 또 눈살을 찌푸려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싸움이 생겼다 그러면 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상하게 당사자가 되고 나면 그러면 옳고 그른 거 따지느라고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전혀 분별을 해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죠? 애들 싸우면 다 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싸워요. 왜 싸우냐 그러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서로 다투고 싸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가족, 친척, 동료, 친구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 교회 안 나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나는 그런 교인은 싫어.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렇게는 안 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생기면 그러면 정말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그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싸워도 되는 줄로 아니까 싸워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싸우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농담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악한 영이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령님은 계속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깨뜨릴 일을 준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이라는 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만약에 서로 싸워서 갈라졌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갈라져서 더잘 됐다는 거예요. 두쪽 다가 부흥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차라리 서로 하나로 있는 것보다 갈라져서 두큰 교회가 됐으면 그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알아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선용하시는 것뿐이지, 그래서 싸워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분리개척을 해서 두큰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큰 교회가 둘이 있습니까? 원래는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몇 속을 떼어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었는데 이렇게 둘 다가 컸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교회는 다르군요 이러죠. 원래는 싸웠어요. 싸워서 저렇게 갈라졌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가 다 컸네요. 근데 지금도 둘이 연합은 안 합니다. 서로가 내 교회 크다, 내 교회 크다 하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닐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하다가 이혼하고 갈라지는 것은 그건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기에 그런 아픔을 간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어요. 그 인생 자체 잊을 수 없는 상처죠. 우리가 그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정말 끌어안고 울어야 돼요. 울어. 절대로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왜? 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니까. 그냥 당신과 내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 둘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니까. 우리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우리가 찢어지면, 우리가 헤어지는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을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 이단으로 가자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지만, 잘 분별해. 주의 몸을 찢어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길입니다. 276명이 탄큰 배, 거기에 죄수로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라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에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살아계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가야 될 곳으로 안전하게 가되 너뿐만 아니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면, 그러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였지만 지금 뭐 그 배에서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지경에 낙망한 상태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선하겠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주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중에 유독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다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포기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헤어지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배 속에는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냥 직업인 사람들. 그 배 속에는 선원들도 있었는데 그 선원들은 이 유랑으로 광풍을 만난 이유가 즐기자고 그 큰 항구에 가야 겨울을 지날 동안에 거기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굳이 큰 항구로 가겠다고 했던 그 선원들, 세상의 정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죠. 그 뱃속에는 진짜 죄수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명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죄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승객들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건져내실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의 큰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친척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에 있는 이 동료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셔야죠. 한 사람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믿고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아무개와 아무개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하고 누구와 누구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속회나 또 여러분 선교회나 공동체 안에 이게 마음이 안 맞아서 지금 힘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모두 다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감리교회에 큰 어려움이 2008년에 있었습니다. 감독 회장 선거로 인해서 시작이 된 감리교회의 큰 어려움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리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신문에 보도까지 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정도가 된 그런 어려움인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예요. 솔직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울 바에야 헤어지자, 헤어지자.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끼리나 모여서 그렇게 있으면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끝까지 같이 간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뭐 교단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만, 한 번은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정치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교단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죄구나. 너는 그때 뭐 했냐? 그래서 교단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때 뭐 저희들이 했던 성명서는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 그 동문에서 아니고 다른 신학교 동문 중에서 우리 교단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합시다. 서로 동문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도 있었다. 서로가 내 동문이 감독회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다른 동문 중에서 우리 감독회장을 뽑읍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재판받고 이런 일 하지 말고 얼마든지 방법이 저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떠났다고까지 극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의도인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떠났다,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결국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국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주님이 떠나셨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더 그냥 잘대로 내버려 두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죠? 난 안 했어요, 주님. 나는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더 맞을 일이에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이 회개를 안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회개하면 금방 풀어질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참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그게 다 내 죄다,
그런 애통함을 주시는 그 누구누구가 잘못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감리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교단을 위해서 회개 기도회를 모일 때 엄청나게 울었었어. 그게 다 내 죄였구나. 우리도 아이들 뭐 잘못했을 때 서로 싸울 때 야단을 치고 혼을 내려고 하다 보면 난 안 그랬다고 난 안 그랬다고 다 형이 잘못했고 동생이 잘못했고 그러면 그럼 진짜 정말 매를 대야 되겠구나. 그런데 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만 때려주세요. 내 책임이에요, 다. 그리고 바지 걷어서 때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면 때릴 것도 내려놓아요. 더 때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문제를 일으킨 놈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속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속회에서, 지역에서, 선교회에서, 봉사부서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나가면 그건 정말 교회를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살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다 구원을 받는다고 장담을 했는데 두 번의 고비가 생깁니다. 한 번은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선원들이 상황을 보니까 이미 배는 다 파손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 진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들끼리라도 도망가자. 자기들은 배에서 뭐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은 살아갈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정말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로마 군인들이 선원들을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환난보다도 더 무서워요.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나 혼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건 교회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 혼자서만 살아왔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넌 어떻게 혼자서만 살아왔냐?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42절, 44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입시다.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섬으로 갑니다. 이러다가 보면 죄수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다 죽입시다. 재판도 받지 않고 누가 유죄인지도 분명히 결과가 없는데도 다 죽이자고. 그때 율리오 백부장이 사도 바울 살리려고 사도 바울도 죄수니까 안 된다. 다 살려줘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약속대로 다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만 이렇게 위기가 계속 옵니다. 이 위기가 뭐냐면 하나는 이기심이고 하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 무서운 정죄심입니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는 깨끗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없으면 편안할 것 같아.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딴 사람이 그 사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 집사 피해서 선한 목자교회 왔더니
박권사님 속에서 만난 사람 있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정말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도망가고 피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문제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으면 그러면 다 죽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게 두 가지 속는 거예요. 하나는 나 혼자서라도 살자. 또 하나는 판단과 정죄. 저 사람만 죽이면 그럼 우리가 다 괜찮을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두 다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시험이 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시험이 오신 분들 오늘 싸우고 오신 분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돌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분 오늘 힘을 길러가지고 돌아가서 싸우려고 하시는 분 교회 안에 지금 섬기는 부서 안에 지금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오늘 기도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다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화해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 되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어디서 드러나시나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었더니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그러니 만약에 싸우고 서로 다투고 또 서로 갈라질 일이 생기고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면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임할 상황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여러분, 늘 안 싸우는 사람들이 그저 친하고 좋게 지내는 경우에는 그게 뭐 특별히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엄청 싸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끌어안고 울고 회개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서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다투지 맙시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때 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을 어디서 만나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교회 더 사랑해야 될 때고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정말 그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유난히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잠언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안식년 때 이스라엘에 가서 한 40일을 지낼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지금은 뿌리와 그 연결고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에만 열두 지파가 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가 없어요. 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지파인지 어느 지파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제는 한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그래서 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뿌리를 찾아가면 뭐 에브라임, 베냐민 뭐 다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유대는 어떻게 됐길래 이런 복을 받은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다가 유난히 다른 사람이 문제가 많을 때 자기가 대신 책임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빠지죠. 그때 그 요셉을 살려줍시다. 우리 요셉 살리자. 죽이지는 말고 우리 종으로 팔자.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살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게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또 동생이 남편인데 또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가 더 이상 그 다말과 아들을 더 이상 혼인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다말이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유대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며느리 다말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랑 가늠해가지고 너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러고는, 근데 유대가 자기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며느리 다말을 살려줍니다. 베냐민이 붙잡히지요.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붙들릴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유다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책임을 자기가 다 지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경우에도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맨 앞에 나가는 지파는 언제나 유다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서 제일 많이 죽은 거죠. 그래 나중에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복받을 사람이 그 중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복받을 사람이 누구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떠맡지요. 저를 대신 벌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남을 살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게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정확히 깨달으면 교회 안에 절대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서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회개를 못해도, 믿음이 작아서 깨닫지 못해도 서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사람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죽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88
되셨는데 장수하셨죠. 그때 하루는 목사님이 뭐 우스갯소리도 잘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어머님에게, 아,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되셨잖아요. 농담이죠, 뭐, 그죠? 아유, 어머니, 오래 장수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아유,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되셨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섭섭하신 거죠. 농담이라는 걸 왜 어머니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말이 너무 섭섭하셔서, 그다음부터 일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남을 이렇게 비하하고 어떻든지 깎아내리고, 성도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든지 남을 세워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 그만 살고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루는 신방 갔더니,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우리 집에 신방 안 오셔도 되는데, 아유, 오셨네요. 다 마음이 없는 이야기죠, 뭐. 알아요. 네. 아, 우리 집엔 안 와도 되는데 목사님 오셨다는 말다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 목사님도 그 권사님이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그냥 목사님도 농담으로 받은 거죠. 네, 권사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죠. 네. 그다음부터는 목사님과 이야기 안한그 권사님. 네. 우리가 교인들끼리 좀 친해지면 말을 마음을 그냥 정신줄 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 이야기나 툭툭 내뱉는.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섭섭해지고, 마음이 그냥 딱 꼬이게 되고. 가족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계속 연습해야 될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서로 살려주고, 건져주고, 입장 곤란한 사람 입장 세워주고 해주는. 절대로 죽이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섬으로 이제 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마지막 식사하고, 그리고 있는 밀가루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배를 섬 가까이에다가 붙이는 거죠. 근데 그때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요 구절만 보면 성찬식입니다. 물론 거기에 로마 병정들, 뭐 선원들, 죄수들 다 있는 자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끼리니까 그걸 성찬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성찬식과 똑같은 형태로 식사를 했어요. 떡을 들어 축사하고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찬식처럼 한 겁니다, 식사를.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이제 한 몸이라. 우리는 이젠 다 한 몸이야.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정말 축복의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 예수님이 이 성찬을 언제 하셨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기 전에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한 몸이 되어버리신 것.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런 이상한 식사를 왜 하셨어요?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 말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런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그들은 주님과 한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이후에 제자들을 다 그대로 받습니다. 한마디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성찬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의 진짜 축복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성찬을 받은 성도들끼리도 하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주님과 하나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저 사람하고는 난 하나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저 사람하고는 아니에요, 주님. 주님하고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성찬은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면 같은 떡을 떼어 먹은 성도들도 다 한 몸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라지냐 말입니다. 어떻게 싸우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인걸. 잘못했으면 결국 그가 나고, 내가 잘못했으면 또 내가 저 사람인걸. 우리 교인들끼리는, 성찬을 같이 받은 교인들끼리는 온전히 한 몸인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안 될 일을 기도하셨겠습니까? 되니까. 우리 믿음이 저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다, 정말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시험이 오고 분열이 생기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교회에 분열이 되고 시험이 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968년에 러시아가 체코를 침공했을 때, 그때 그 프라하의 외곽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다섯 분인데 교회 싸움이 생겼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싸우니까 교인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너무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자기가 나서서 뭘 어떻게 다른 장로님들에게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를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싸웠던 이제 상대방 장로님께로 가요. 가서 잘못했다고 해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그 두 파가 서로 화해가 됩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기쁨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에 러시아 소련 군대가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장로님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신문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장로 다섯을 분리해서 다른 쪽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너도 이질 짓고 해라, 저쪽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너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라지도록 하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들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를 용서할 겁니다. 다섯 명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이 교회 풍비박산되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이간질을 시켰는데도 일관되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다섯 사람을 모았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하냐. 그래서 모여서 서로 눈물로 서로 확인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근데 그걸 보다가 이 소련 이 고문 전문가죠,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좀 믿을 수가 없냐.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건 순종해서 오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졌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겪는지 또는 어느 공동체에서 겪는지 또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겪든지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선한목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절대로 분열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다.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 되게 다시 만드시고 경고에서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리게 할지라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에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도, 성도들의 기업이 일어나는 역사도,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도 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고 그랬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합심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제 심령에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제 심령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제 마음에서 오늘 교회 안에 섭섭했던 사람 마음으로는 이미 그 사람 내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 주님 오늘 완전히 주의 영으로 회복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을 보게 해 주소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